다섯 번째 손님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안에 계시는 다섯 분께는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호는 음성 변조와 이 실루엣으로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, 즉 절대 밖에 있는 강명 주씨는 알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 준비되셨습니까? 근데요. 네. 네네. 방송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.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. 네, 자. 정말 모르겠다. 자, 전혀 모르겠죠. 말투를 조심하라, 말투를. 자, 첫 번째 OX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박명수 때문에 무한도전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세 분이 5를 드셨습니다. 관두지 그랬니?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제일 처음에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 1기 때 잠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지금은 뭐 솔직히 박명수 씨가 호통 개그니 비난 개그니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네네. 그때는 뭐 약간 좀 벌상사나웠거든요. 너무 호통 치고 뭐 비난하고 저는 이제 한지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네네. 관둘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. 아 그때 관둘까 말까를 어떤 분과 좀 상의를 하셨습니까? 아 일단 고민하고 있는 도중에 박명수 씨가 먼저 잘리더라고요. 자! 이게 무슨 신변보호가 돼? 자, 다른 분 또 오를 드신 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. 솔직히요. 네. 그러면 제가 저는 말이에요. 저도 너무나 무한도전 여기가 무서웠어요. 왜요? 여기 가면 나한테 막 어쭈쭈쭈쭈쭈쭈 얘기하지 말고 애지들이 와서 어디 있다 하더라고. 저 귀엽긴 한데 전혀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. 나한테 맨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다 그러고 그러고 말하고 죽인다고 그러고. 아 정말이요? 집 나와서 그러면은 얘기 안 하고 있나? 그러면은 나는 뭐 그냥 나는 바본가? 지금 여러분들이 신변보호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꾸 본인이 본인을 드러내세요. 네. 박명수 씨가 정말 재밌어요. 그래요. 근데 그게 다 유재석 씨 옆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그렇게 그럼 네가 옆에 있으면 될 거 아니야. 그렇지 않아요. 그럼 네가 옆에 있으면 되지 않아요. 좀 더. 제가 동안클럽 시청자로서 네. 제가 뭐 박명수 씨랑 같이 하는 건 없는데요. 시청자야, 시청자지. 안녕하세요. 시청자에서 보면 박명수 씨가 MC로 있잖아요. 네.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? 저 진짜 맞아요. 저는 왜 동안클럽에서 나왔어요? 난 시청자라니까. 야, 너는 왜 상상 플러스 나가서 거기서 어색하게 하냐? 자, 자, 자. 하이킹만 해봐, 여기서. 자, 여러분들. 야, 하이킹에서 뭐 어때서? 오예, 나 엑스, 나 엑스. 내가 주인공이잖아. 자,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. 아, 뭐야, 엑스는 다른 거 잡은 거예요? 엑스, 예. 한 분은 또 누구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. 예, 예. 자, 다음. 박명수 씨가 정말 악마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이거 뭐 맨다 오야. 아니 질문이 X가 있어야지. 아니 이거 X 없애주세요. 박명수는요 악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박명수는 무조건 아내부터 시작합니다. 나 아내. 아내 아내 아내. 아 일단은. 때문에. 네. 와 저거 악마의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. 그게 악마의 성질이라고요? 그렇죠. 지금 이분이요 명수 형을 헐뜯는 것보다. 지금 본인이 준비한 프로포즈를 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. 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하지만 오른 다리를 보시면 떨고 계시잖아요, 지금. 다리를 지금, 예. 계속 떨고 계신 거 보니까 이분은 아마 녹화가 끝나면 가장 박명수 씨하고 가까이서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. 지금 박명수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장점이 없어요. 완벽한 인간이다. 장점이 없는데 뭐로 붙어있냐, 그거. 자. 관두면 될 거 아니야. 아니, 박명수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예.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? 큰일 났다, 나더라도 일단 장점은 없어요. 아, 솔직합니다. 저, 잠깐만,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분. 큰일이 난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? 관두면 되죠. 아니. 아니 잠깐만요 정실장님 만약에 진짜 관두게 되면 뭐 하시려고요? 일단 결혼하고 아니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일단 하고 결혼해요? 1년 전 매니저 할 겁니다. 누구 매니저요? 요즘에
아 그래요? 네. 제가 진짜 정수장 자주 왔는데 눈물이 납니다 지금 내가. 저 그러면은 박명수 씨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텐데. 제가 진짜 제 친구처럼 열심히 잘해줬는데요. 네네네. 저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. 너 내가 죽일 거야. 근데 눈물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냐. 저 사실 정 실장님. 네. 자 이제는 그냥 뭐 얘기가 사실 실루엣 치워도 되는데. 나갈까요? 예. 나갈까요? 나갈게요 지금.